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모대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어느덧 5월 중순인데요. 한 해의 절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신년 백두에 올해는 뭐 한 가지라도 꼭 얻어가야지 또는 이것만큼은 해야지 했던 결심들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의외로 잘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 참 이 가슴에 많이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요, 걱정 안 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작심삼일 때문에 새롭게 유행하는 게 있죠. 3일 안에 끝내버리는 거죠. 뭐든지 교육도 3일 안에 끝내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이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3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법들이나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대박 플러스 시간만큼은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악착같이 시청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이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기법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심껏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 주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죠? 그 짧은 흐름들 속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끝났는지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요, 1956.5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네요. 5.9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요, 55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3.3포인트 강세로 마감이 되었네요. 환율은 1.8원 정도 올랐습니다. 1024.40원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지수에 일반적으로 좀 충격을 좀 주었던 부분인데 참 재밌어요. 환율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이 시계열로, 역사적인 시계열로 본다면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요, 외국인들이 항상 샀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올랐는데 최근의 흐름이 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환율도 떨어지고 외국인도 떨어지고 여기에서는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속임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선 외국인 오늘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 지금 7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선물에서도요 6일 연속 순매도인데 이 매도 규모가 꽤 중요하죠. 매도 규모가요 552억이고 오늘 246계약 매도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오늘은요 매도를 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그간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매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분기 실적 시즌 마지막 고비잖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를 할 때 있잖아요. 좋은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앞에 해요. 그런데 안 좋은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나중에 하거든요. 오늘 보세요.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하는 코스닥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 공시를 많이 하거든요. 여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많이 제거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오늘 매매의 특징, 오늘 매매의 특징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투신의 흐름인데요. 투신이요, 지금 웬일로 4일 연속 이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에서도요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간 2000포인트만 올라가면 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던 투신이요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2000포인트 올라갔을 때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환매에 대한 부담, 그죠? 그런데 저는 환매 부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최근 늘어난 어떤 거요? 롱숏 펀드가 문제였다. 롱숏 펀드. 롱숏 펀드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투시는요, 절대 올라가는 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수권 장을 원하고 박수권 내지 하락장을 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포인트 올라가면 롱숏 펀드의 공매도가 떼그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 근데 1950까지 떨어지면 1950이 지금 PBR 1이잖아요. 그죠? 제가 PBR 1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작년에 1780포인트 왔을 때 여러분께 제가 뭐라고 말씀해드렸습니까? 지팔고 농팔고 다 질러라 그랬잖아요. PBR 1은요, 우리나라 지수에 깨질 수 없는 지수 영역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깨지는 거 어떡하느냐? 괜찮아요. 깨져봐야 순간적 다시 올라갈 건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 시점은요, 이 기관들이 다시 2000포인트에서 매도한 부분에 PBR 1 지점인 1950포인트 근방에서 다시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만약에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5월달에 넘어가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 이슈 불확실성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돌파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롱숏 펀드도요, 환매수 때문에, 숏 커버링 때문에 외국인이 살 때 덩달아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2000포인트 위의 구간에서는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신의 이러한 순매수의 기조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요, 1분기 실적 발표는요, 이제 거의 막바지로 들어가고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이 컨센서스 기관들은요,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다 탈피하면서 조금씩 종목들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요, 지금 상태는 어떻던가요? 엄청난 강세로 하루에 뻥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위축된 상황인가를 이제 말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위축된 상황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요, 분명히 시장의 흐름은 확실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지난 종목, 공략주들에 대한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제가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는데요. 예, 현대 하이스코가 44.8%. 굉장히 급등이 지금 나왔습니다. 골프존도요, 12.4% 나왔고요. SK 하이닉스도 아주 순조로운 흐름 나오네요. 5.5%. 그리고 S&T 모티브, 지난주 추천한 종목이죠. 1.8% 정도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너스 종목들도 있는데요. 아쉽게도요, 동부하이텍 약보합선이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요, 일단 마이너스 한 2.3%대, 효성도 약보합입니다. LS산전이 한 마이너스 4%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요, 제가 두산인프라코어와 포트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포트에서 8.5% 마이너스로 종격이 됐는데요.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AS 하기보다는요, 몇 종목만 찾아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역시 현대 하이스코겠네요. 현대 하이스코 대단합니다. 그죠? 엄청난 시세몰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추천한 때가요, 이 41,600원, 1,500원이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첫 번째 추천했을 때 제가 밸류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저평가된 종목들은 흔치 않다. 그래서 공략을 한번 해보자 그랬고요. 그 이후에 2월 11일, 2월 19일은요, 제가 그 장중에 나오는 그 나무리 와인 시간을 통해서도 두 번이나 더 추천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시세몰이를 한번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번 5만 5천 원 부근에서요, 이때 저희 대박 플러스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잖아요. 30% 넘게 올라간 종목이 두 종목 있었는데, 하나는 웅진 케미칼. 지금으로 본다면 도레이 케미칼이죠. 그것도 40% 넘었고, 현대 하이스코도 40%가 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어떻게 말씀해 드렸습니까? 도레이 케미칼은 밸류에이션 상, 즉, 가치 측면으로는 이제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 대신에 현대 하이스코는 아직 고평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매도를 안 시켰죠. 그러고 나니까 살짝 조정 주더니만, 지금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뻥 하고 상한가가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내일까지도, 뭐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도 아주 강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면 현대 하이스코어는 그러면 어느 가격이 지금 2분기에 고평가된 가격이냐? 68,000원 정도예요. 68,000원 정도 금방 가면 이제
이익 실현 하겠습니다. 6만 8천 원 이익 실현 하면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3개월 기준 64% 정도 수익률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요, 6만 8천 원을 제가 목표가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가격 오면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기타 골프존이나,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계속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S&T 모티브도 마찬가지고요. 자, 동부 하이텍이요. 자, 동부 하이텍도 최근 뭐 지수가 좀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지수 흐름이 안 좋아서 동반적으로 또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 대비 어때요?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분명히 어떻게든, 자, 저는요, 이런 재료 보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철저히 기업을 분석해가지고, 저평가냐, 고평가를 보는 것이지, 재료를 보고 M&A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으로 저는 투자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대감이 아니죠. M&A가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니라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되느냐?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5월달 안에 된다고 그랬죠. 5월달 안에 되니까. 5월달 되면, 요 고점까지는 툭 가볍게 올라가는. 지난번 제가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 실리콘웍스라는 데 기업한테 M&A 된다고 했을 때도 바로 상한가, 점상한가 출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그룹사로 M&A가 된다면 뭐 당연히 시세는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이라면 충분히 기간을 두고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기타 효성 같은 종목은요, 어닝 약간 그 쇼크가 살짝 나왔는데요. 어닝 쇼크 문제 없습니다. 이미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니까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자, 대우조선해양.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좀 강력했어요. 어저께 아주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도 탁 달라붙어 있잖아요. 조선업종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리지만 조선업종은요, 지금 버릴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심리가 굉장히 다운 돼 있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업의 주가는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반드시 올라갑니다. 근데 반드시 올라가는 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기업들은 전부 다 어떤 기업이죠? 가치주가 아니고 굉장히 민감주입니다. 그죠? 방어주가 아니라 민감주이기 때문에 실적의 급변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어때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들 전부 다 부실 대손 충당을 다 떨고 내버렸단 말이죠. 지난번 작년에 대우건설 같은 게 떨고 내버리고 나서 굉장히 한 템포의 강세 이후에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선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따라서 대우조선해양도요, 조선업의 전반적인 강세 속에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LS 산전인데요. 의외의 상황입니다. 의외의 상황인데요. 자, 계속해서 그냥 뭐 좀 속절 없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뭐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장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한 2%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LS안전이 그만큼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LS안전을 추천할 때 이 종목은 수급의 공백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수급의 공백이 아니라 매수자가 들어온다면 주가의 상승으로 전환되는 속도와 그 각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LS안전은요, 지금의 하락에 수급 부족에 따른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올라가기 힘들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실적,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스마트 그리드뿐만 아니라 향후 먹거리 시장에서 2분기 실적은요 훨씬 더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LS안전도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AS 진행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나무네 월의 MOP 2.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993년인가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다 바꿔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삼성그룹이 변화를 줘야 된다. 그게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죠. 저는요, 오늘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 여러분께
주식 그간에 했던 주식 투자의 개념들 싹 다 바꿔라. 이걸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프로 투자자 또는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9년, 지금 주식 투자 20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증권 컨설팅 전문가 생활을 한 지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주식 투자 한 20년이 돼가면서 이제야말로 조금 눈이 떠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빨리 변하셔야 됩니다. 그 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이 고정관념이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주식 투자 개념 완전히 바꿔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주식 투자 TV든 뭐든 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아, 장기 투자해라. 그죠? 장기 투자해야지 수익 난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아, 그래. 보니까 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뭐 삼성전자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대박이 났더라. 아, 장기 투자가 능사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나 사가지고 들고 있었으니까 장기 투자가 된 거지. 다른 종목 장기 투자해가지고 60만원, 70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20만원대 보고 있는 현대중공업이라든가 24만원에 샀던 거, 28만원에 샀던 삼성 엔진이 지금 7만원 한다든가 장기 투자가 능사입니까? 전혀 아니다. 그럼 저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기 투자! 안 된다, 이거. 어라? 다들 장기 투자 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 나무로 멘토는 장기 투자 하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에 실적이 마이너스 날까요? 안 날까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난 거! 당연히 안 나겠죠? 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5년 뒤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날까요? 영업 손실이 날까요?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예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할 거예요? 저를 만나면 세미나나 이런 교육이나 만나면 꼭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 원장님 멘토님 어떤 종목 다 그냥 주식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제 주식하기도 싫고 뭐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뭐 그냥 한 종목 탁 사가지고 5년이든 10년이든 좀 갖고 가면 몇 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있으면 한 종목 추천해 주세요.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장기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장기 예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장기 투자가 됩니까? 이거는요. 허울 좋은 소리일 뿐이다. 장기 예측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다음 분기에 삼성전자는 실적이 마이너스 나지 않는다고요. 뭐예요? 3개월 정도는 또는 뭐 한 달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3개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사가지고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1개월, 3개월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죠?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 주식을 산다. 그죠? 산다. 그런데 살 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기업 A라는 기업이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 돼야지 이 적정가다. 그죠? 적정가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00원밖에 안 하네. 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매수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럼 3개월이 지나고 나면 3개월 또 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적정 가격을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12,000원이 되더라. 어?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6,000원으로. 자, 5,000원에서 6,000원 20% 올랐으니까 와, 수익 많이 났다. 팔아야 돼.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되죠. 왜? 적정 가격이 12,000원인데 지금 아직도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유하는 거예요. 다음 분기에도 해보니까 또 12,000원 정도 나오더라. 그런데 다음 분기에 주가 더 올랐습니다. 얼마로? 7,000원으로. 야, 이거 이제 적정가가 오르지 못했네. 그런데 주가는 올랐네. 40%나 올랐네. 많이 벌었네. 매도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12,000원이 적정가인데 지금도 7,000원이니까 5,000원 싸잖아요. 보유 뭐 한다? 보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 결국 뭐냐면 장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장기 투자 쭉 해야지 해가지고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보고 투자를 했는데 계속해서 어떠한 상태
저평가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는요, 팔 이유가 없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기 투자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작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좋은 종목 들어와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수익 나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더라 해보니까 장기 투자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장기 투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 주식을 사면서 나는 장기 보유해야지 이런 생각은 가지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 사라 하고 1년 2년 들고 가면 나중에 대박 날 거야. 택도 아닌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죠? 1년 뒤에 산업은 좋아지는 산업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가면 2차 전지 산업은 좋아질까? 좋아지죠. 그런데 2차 전지 산업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기업이 과연 이만큼의 성장들이 계속될까요? 종목별로 분명히 다르다. LED,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LED 시장이 그렇게 좋다고 그랬는데 루멘스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나가는데 서울 받는 채 가다가 그냥 꼬꾸라지죠. 장기 예측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자, 첫 번째는요. 장기 투자가 능사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아니다. 장기 투자 무조건 해라. 이런 이야기는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려야 돼요. 무조건 중장기 투자해라. 무슨 중장기? 중장기 예측 가능하나? 가능은 안 하는데 어떻게 중장기 투자합니까?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많이 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 나머지 워렌 버핏 신가치 투자 혁명에서 가치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죠. 그죠? 이런 이야기. 야, 그럼 제가 지금 오늘 개념 바꾸자 그랬잖아요. 가치 투자해라. 하하하하.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도 가치 투자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만약에 PBR이 0.5고 퍼가 PER이 뭐 5다. 뭐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뭐 1.0이고 PER이 10이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반밖에 안 하니까 주가가 오 반이나 싸네. 역시 PER의 반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싸다. 그죠? 굉장히 싸고 뭐다?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종목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0.5에서 1로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두 배가 오를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치 투자에는 항상 딸려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가치 있는 종목 사서 장기 보유해라. 근데요. 근데 희한해요. 장기 보유하려고 딱 해봤더니만 10년 걸려도 제자리야.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지업종 이런 거는요. 이런 종목들 보면 10년 내 PBR이 0.5예요. 그럼 10년 동안 계속 저평가네. 이거 이제 앞으로 10년 더 기다려야 되나? 좀 뭔가 이상하죠. 또 하나요. 이런 종목 사가지고요. 오, 저평가 됐으니까 샀다. 좋다. 뭐, 보니까 이렇게 경기 방어주가 아니고 굉장히 민감한 주식을 샀어요. 문제는 뭐냐면 0.5에서 샀으니까 이게 두 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회사가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는 제자리인데 실적이 안 좋아지면 요거 자체가 저절로 1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게 가치 투자인가? 하하. 희한하네. 그쵸? 이게 뭐예요?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어떤 기업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이나 증권업종 보자고요. PBR이 0.7, 뭐 0.8 이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증권회사나 그 은행이나 부도 내버리고요. 청산 내버리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 상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될까? 요거를 무시한 겁니다. 시장의 인정가치라는 게 있다, 인정가치. 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왜 0.5가 계속 0.5, 그 다음에도 0.5, 올라봐야 0.6, 이렇게밖에 안 되냐면, 이 기업은 우리가 이 이상의 돈을 주고 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0.5가 저평가가 아니라, 그게 제대로 된, 그게 적정평가라는 거죠.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저평가된 싼 주식을 이렇게 잡아간다는 게 과연 그게 가치 투자가 맞냐 이거지. 아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 투자하라는 소리는요, 전부 다 무엇을 무시한 거다? 시장의 인정 가치를 무시한 거예요. 시장이 이 미스터 마켓, 그죠? 미스터 마켓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치를 인정 가치도 인정을 하는 게 맞지. 무조건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사가지고 들고 가라. 이 회사는, 야, 이거, PBR이 0.3밖에 안 돼. 0.5밖에 안 돼. 이런 거에 홀려가지고 가치 투자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사신다면, 그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혼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라. 얘기해도요, 가치 투자에 함정이 존재했다. 그죠?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은, 그죠? 장기 투자해라.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 예측 안 되는 건 안 된다. 두 번째, 가치 투자해라. 가치 투자.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건데? 재무제표만 보면 전부 다 가치가 산정이 돼요. 거기서 뭐가 빠져 있다. 시장의 인정가치가 빠져 있으니까. 그것 또한 무조건적인 가치 투자.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여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차트에 비법이 있다. 이야, 희한한 이야기다. 차트에 비법이 있대. 차트에 길이 있대요. 차트에 길이 있다. 세상 천지의 주가가 어떻게 차트에 길이 있는지 나는 의문점입니다. 의문점. 제일 먼저, 야, 읽어볼게요. 차트에는 뭐가 없다? 기업에 뭐가 없다? 내재 가치가 없다. 아니, 차트에 뭐 기업의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의 매출액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기업의 자산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거, 요러고 가장 중요한,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거를 싹 빼뜨리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것만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게 그게 투자입니까? 그건요, 그냥 경험치에 나오는 감이다, 감. 주식 투자에서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딱 보니까, 내 감은 적중이야. 딱 보니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감으로 투자해가지고 제가 돈 번 사람 본 적이, 물론 단기간에 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주식은 이렇게, 감이나 점이나, 점쟁이처럼 하는 투자가 과연 되겠어요? 이런 걸 무시해야 된다. 철저히.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식은 침대보다 더, 침대는 순 거짓말이다. 근데 요즘 주식은요, 과학입니다. 과학. 이런 감에 투자하는 것은 단기간에, 물론 맞고 틀리고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 뭐예요? 감은 감으로 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의 능력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별로 대단치 않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전문 프로꾼들이나, 뛰어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능력도 굉장히 대단한데, 그들조차도 살아남기 힘든 게 바로 주식시장인데, 여러분들이 감이 얼마나 뛰어나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차트에 비법이 있고, 차, 보세요. 비법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법 가지고 있다. 아, 그게 과연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 있겠냐, 그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차트의 비법이 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의 대가로 불리우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필립 피셔라든지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 많이 기억하는데, 단 한 명의 뛰어난 차티스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없다. 역사상에 가장 뛰어난 차티스트는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그 사람을 능가하는 차티스트는 아직까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비운의 삶을 마감합니다. 결국 투자 수익률도 비운이 나오고요. 결국 뭡니까? 차트의 비법이 있다는 것은 뻥이다. 앞으로 차트의 비법이 요 차트대로만 하면은 수익이 난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식 투자에 성공할 그 먼 길에 요만큼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요거를 이야기했는데요. 결론 한 개씩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장기 투자하라, 투자하지 마라 그랬죠.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가 이어서 장기가 되는 것이지,
장기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뭐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게. 단기적인 분석이라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이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오천 원이다. 이러면은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뭐 매수한 다음에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종목이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요. 모든 투자 대가들은 워렌 버핏이든 뭐 피터 린치든 필립 피셔든 모든 투자의 대가들은요. 주가가 이게 얼마가 적당한 가격인가를 알아내는데 일생을 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금 제가 세미나 하는 분께 만나본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의 적정 주가 얼마예요? 이번 분기? 물어보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차트상. 무조건 차트상이야. 그럼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다 좋아. 예, 실적이 뭐,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좋대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적을 뭘로 바꿔야 된다? 주가로 바꿔야지. 적정한 주가로. 그거를 제가 이때까지 1년 내도록 한 게 뭐예요? 대박 시간,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가지고. 이봐, 이거 구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예. 이제 뭐, 저한테 교육 뭐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바로바로 탁탁 떠오르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렇게, 그, 앞에 방송들 다 챙겨보시고요. 그거 안 되면, 이 교육이라도 꼭, 예, 기회가 나오면 와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 주가를 구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단기라도 제대로 분석해보자. 이거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같이 이야기 나왔네요. 이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아주 차트 이야기 나왔으니까 차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서울경제TV 나무노 멘토의 대박 플러스를 보시는 분들께 간곡히 당부해드립니다. 자, 지금 투자 수익률이 별로 안 나가지고 아 내가 공부가 부족했나 보다 해서 차트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해 드릴게요. 차트 절대로 배우지 마라. 배우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제 성공 투자의 길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는 나중에 배워도 돼. 나중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주가가 얼마인지부터 알고 그 다음에 차트를 배우세요. 차트는 안 배워야 된다. 워린 버핏이 차트 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투자의 대가들이 차트 보고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왜 개인 투자자들은 꼭 차트를 배워야 할 것처럼 느끼느냐? 대부분의 전문가들 저마다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그밖에 몰라! 바로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요. 차트를 버려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 이미 차트를 배웠는걸. 이러신 분들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서는 기왕 어쩔 수 없이 배웠다면 딱 10%만 쓰자. 차트는 여러분 투자에 딱 10%만 쓰시고 내가 가진 주식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다음 분기에는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 분기는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적정 가격이 흘러가는지 여기에 전부 다 매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잘 고민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 연휴를 지나고 나서 깨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저와 함께 이제 최고의 수익률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나무네 워렌 버핏 강의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공략 좀 나중에 해 드리고요. 우선 포트폴리오 상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청자분께서 이 포트폴리오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이 포트폴리오가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요, 38,500원에, 38,500원에 포트 비중 25% 담으셨고요. 다음 한진칼을 24,200원에, 한진칼을 24,200원에 25% 담으셨네요. 그리고 대림산업도요, 84,000원에 대림산업 20% 담으셨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15%, 31,500원. 그리고 한화케미칼 18,100원에 이렇게 담아두셨네요. 현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굳이 이제 뭐 이분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이분께서는 참 이 대박플러스 저 시간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한 종목들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한 이들 종목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들 종목이 아직도 수익은 잘 안 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요, SK하이닉스. 제가 이 SK하이닉스 우리 계속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저희 포트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원래 이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민감하긴 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긴 하지만 그 민감한 상황이라도요, 반도체 경기가 완전히 꺾일 지점까지는요, 아직까지 계속 보유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하이닉스는요, 매도할 타이밍 없다. 최소한요, 43,000원 정도까지는요,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요. 이 대박 플러스 시간 계속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목표가 다 설정해 놨잖아요. 제가 매도합시다! 하면 그때 매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진칼인데요. 아, 요즘에 한진칼의 주가가 좀 많이 쉬고 있어요. 근데요, 한진칼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요. 1분기 또한 사실은 의외로요, 기대치보다는 좀 미치지 못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갈갈하게 움직이는데요. 좀 짱짱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두 개의 종목은 이제 분할이 되어서 나왔는데 두 개의 주가 행보가 너무 달라졌죠. 근데요, 이런 부분이 있죠. 롱숏펀드도 마찬가지고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가 다른 비교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간격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이건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회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한진칼 아직도 뭐 저평가되어 있다. 저 PBR 같은 경우는 1 정도 나오는데요. 자평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요, 아직 좀 매도의 어떤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이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제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요, 분명히 조금 이제부터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도 타이밍을 지금 당장 바로 잡기보다는요, 한 번 정도의 점핑이 나올 겁니다. 주가라는 게 한번 떨어지기 전에 진짜 가나 해서 한번 거래량이 빵 터져지는 지점에서 대량의 어떤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한 24,000원. 왜 24,000원이 나오느냐? 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한진칼이라는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이 다음 주부터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상승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24,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보유하셨다가 그때 정리해서 다른 종목 바꿔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은 뭐 4분기 이제 어닝 쇼크 나왔고요. 그렇죠? 어닝 쇼크 나왔고 지금 건설 업종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약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 하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5년 내 최대의 15만 가구 아파트 분양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건설 업종 최바닥은 분명히 친 겁니다. 분명히 쳤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자체에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좀 떨어졌던 부분에서 동반적으로 하락한 부분이니까 역시 민감하게 강세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산업도 보유하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요, 9만 원 정도만 보시자고요. 9만 원 정도만 보고 9만 원 정도면 이 밸류에이션 선상으로서는 딱 적정 가격이에요. 그럼 적정 가격 오면 한번 팔아주고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4분기 실적 예측치도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요, 이거는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포트에 그대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목표가 얼마예요? 35,000원까지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셔야 되는데
조선업종이 이번에 이제 최근 흐름이요.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요. 아주 강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지리하게 빼가지고 1월 초에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꼼짝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가파르게 상승 전환 가능하니까요. 조선주는요, 포트에 한 종목씩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현대중공업이든 삼성중공업이든 대우조선해양이든 반드시 한 종목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 나는 가지고 있는데 보유하세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요. 이렇게 지금 급락하는 이유를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하, 신기하죠? 하나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지금 실적도 좋고, 향후 기대치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오로지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은 너무 팔아야 되니까, 기관들이 마구마구 사고 있지만, 파는 속도가 너무 강하니까요. 계속 떨어지는데,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필요하겠죠. 어떤 거죠? 자, 그림 보시죠. 예. 이렇게 마구잡이 팔 때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펀더멘탈이다, 그죠? 펀더멘탈과 뭐예요? 제가 이야기한 거, 멘탈과 적정 주가 아닙니까? 적정 주가. 이거 하나 알면 끝나는 거예요. 팔 테면 팔아와라. 내가 뭐가 무섭노? 그죠? 제가 무슨, 뭐가 무서워요? 저 볼게요. 밴드의 각도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신나게 올라가네. 이거 뭐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실적이 계속 지금 뭐 되고 있다? 개선. 저의 밸류밴드는 뭐예요? 이 각도가 실적이잖아요. 그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최하단 파란색까지 왔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적 개선되고 있는 구간에 파란색 들어오면 어김없이 매수다. 지난번에 뭐로 보여드렸습니까? 지금 현대 하이스코 보여드렸죠?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데 파란색까지 왔어요? 땡큐 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실적과 실적에 대한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가 들어가 있는 적정 주가를 하위한 이런 가격. 세상에 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돼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한 달만 뒤에도요, 한 달만 지나도요, 활짝 웃는 모습 분명히 보이고 다니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다음 주 공략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이제 다음 주 공략주입니다. 다음 주 공략주. 제가 한동안요, 이렇게 머리를 좀 가르마 타고 다니다가 오늘은 확 넘겼죠. 주가 확 올라가라고. 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지켜봤는데요.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다날입니다, 다날. 제가 아마 이때까지 추천한 종목 중에서 가장 작은 종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인데, 스몰캡에서도 굉장히 이 밸류상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날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다날이 어떤 회사냐? 휴대폰 결제 및 음악, 게임 등 유무선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죠.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KG 모빌리언스 회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제 사업 부문이 이제 주력인데요. 지금 보면 중국이나 대만, 미국에 진출했는데 유일하게요, 미국의 4대 메이저 회사와 전부 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는 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근데요, 정말 무서운 거는요, 이게 아니고, 마지막 줄에 있는 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요, 각 국가 내에서는 휴대폰 결제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는데, 국가 간은 안 되고 있어요. 즉, 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미국, 한국, 중국, 이거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죠? 바로 국가 간 휴대 결제 서비스 IPN이라고, 이게 바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런칭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한류 때문에 해외에 못 팔아먹는 게 너무 많은데, 결제 바로바로 되네요. 요거는요, 한 단계 더 현재 결제 시장을 더 업그레이드, 한 판 더 새로 짜는 이러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기대치는 있네요. 자, 이거는 뭐예요? 현재까지 말씀드린 거는 기대치야. 기대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재를 뭐하라? 현재를 분석하자.
볼게요. 이게 바로 현재의 실적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때요? 자, 이 지금 그 KG 모빌린스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홈런을 쳐버렸는데, 단월은요, 계속 제자리 걸음했어요. 그런데요, 변화는 언제부터 생기나? 13년도부터 변화가 생겼어요. 매출액이 치고 나갑니다.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단기 순이익도 순간적으로 점핑이 나오는 드디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 자, 1분기 다시 한번 매출액 성장이 나온다면, 이 주가는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단알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로 보니까, 굉장히 실적 개선이 확실히 드러나 있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 적정 주가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ROE가 2.7도로 올라왔어요. 지금 내대로 마이너스 하다가, 지난 그 3분기에요, 2%를 올려오더니만 2.7%대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과거의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전부 다 마이너스일 때 시장의 평가는 이 정도를 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밖에 안, 지금도 이네? 회사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요, 순자산 가치 두 배밖에 안 주고 있네요. 당연히 이거는 저평가다, 이게 저평가. 아, 요거는요, 정확한 적정 주가를 꼽지 않아도 저평가인 상태라는 걸 미리 캐치할 수 있어요.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평가. 그러면, 정확하게 저평가는 저평가인데 얼마만큼의 저평가느냐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밸류밴드 차트로 봤을 때의 저평가는요, 요 정도가 적정 가격은요, 11,500원이 지금 이번 분기의 적정가입니다. 이번 분기의 적정가니까 이 하단 부분이 저평가 구간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적정 평가, 요거 넘어서면 고평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15,000원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저평가 국면에 아직까지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보시면은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겠죠. 밴드가 하향, 실적이 어떻게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하향되던 게 어떻게 올라가죠?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다가 좋은 쪽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지점에서의 주가의 저평가, 이런 타이밍을 정확히 노리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 매매 전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보면, 위에 S&T 모티브가 아니고요. 그죠? 이건 지난주에 거. 잘 외우고 계시죠? 자, 이번 거는요, 뭐죠? 다날입니다. 다날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매수 가격 설정하고요. 아까 3개월 목표가, 그죠? 분기 목표가 11,500원입니다. 근데 이게 뭐 무슨 가격이라 그랬죠? 그냥 적정가일 뿐이다. 적정가. 그러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은요, 적정가를 넘어서 어떻게 고평가로 향하게 될 것이니까 이 가격은요, 쉽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손절매 가격은요, 9,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완전히 답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쉽다. 강의 좀 더 들어보고 싶고, 오늘 얘기한 내용들 진짜 중요한 포인트, 적정 주가가 뭐냐 이런 이야기 좀 더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일요일 밤 저녁 9시, 아시죠? 9시부터 10시까지 저 샘플러스로 들어오시면 제가 방을 딱 열어놓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히 환영해드리고 상세히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다음 주를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